바로 어제 저희 뉴스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공항에서 1달러 팁을 노골적으로 요구받은 여행객들의 피해 사례를 전달해드렸죠. 이런 황당한 피해 사례, 단지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필리핀 공항에서도 이와 유사한 금전 요구를 받았다는 제보가 저희 제작진에게 전달됐는데요. 실로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겪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경험담을 들어보죠. 주영재 씨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언제 어느 공항에서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신 건가요? 아, 제가 지난달 2월 16일에요. 예. 마닐라를 통해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예. 저녁 한 9시에서 10시 정도 됐어요. 네. 그때 이제 제 티켓을 보여주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제 티켓을 이렇게 주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갑자기 용돈 그러는 거예요. 아, 한국말로 용돈이요? 예, 용돈.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갖고 얼굴을 이렇게 다시 쳐다봤거든요. 예. 그때 용돈 그러더라고요. 손을 벌리면서.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노 그러면서 고개를 가로젓고 티켓을 받아서 닫죠. 아니, 예. 그 말 들으시고 진짜 황당하셨을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티켓을 주고 예. 우리말로 용돈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건데, 그 이제 예. 용돈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그 예. 멀쩡하게 제복을 입었던 정식 공항 직원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정식 직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옆에는 예. 딸도 옆에 있었고요. 아, 그래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색대 쪽으로 한 10m에서 15m 정도 이제 가니까 검색대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검색대에서 이제 제 위도 타고 들고 있는 가방하고 여기다 올려놓고 그렇죠.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하고 이렇게 통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예예. 예. 예, 집어넣고 이제 검색대를 통과해서 다시 이제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공항에서 거치는 그런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 직원이 그 제 지갑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제 네. 몸을 수색하는 그 직원이 네. 지갑을 들고 네. 있어요. 예. 네, 제 지갑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제가 손을 내밀었더니, 폴더형 지갑을 이렇게 펼치고, 지폐에 있는 그쪽에다가 이제 필리핀 돈들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아, 필리핀 돈이? 예, 예. 환전했던 네. 거. 예, 예. 근데 돈은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한 2, 3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잔돈들이 좀 이렇게 부피가 좀 있었어요. 한 2, 30장 정도. 예. 그거를 이 친구가 딱 손으로 지폐를 딱 집으면서. 예. 떠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아니. 그 돈을.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네요. 그러니까. 예. 그 외국인의 지갑에서 돈 30장을 뭉텅이를 딱 꺼내가지고 예.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다? 아니야. 예, 꺼내려고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제가 당황해갖고 이렇게 제가 손을 내밀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뭐 소용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no more use 그랬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 필리핀 돈을 이제 너희 한국에 가져가면 필요 없지 않느냐. 아, 아니 참 우리나라에 가서 환전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노 그러면서 제가 얼른 제 지갑을 챙겼죠. 아, 그래요.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참 뭐랄까 이게 진짜 공식적인 공항 검색대였는데 어떤 기분 드셨어요? 불쾌하면서 황당하면서 뭐랄까 기분이 묘했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공식적인 루트로 이제 가신 거고 네. 하는데 공식적인 현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시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예, 예. 그래서 아, 참 이 필리핀 직원들이 참 많이 이렇게 부패했구나. 이 예. 정도까지 내려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제가 이렇게 뭐 택시를 타거나 이런 경우는 잔돈을 못 받는 경우는 허다하죠. 아, 필리핀에서도 예. 아, 예. 팁처럼 생각하고 안 줘버리는군요. 잔돈 없다는 끝입니다. 아, 그 거스름돈을 아예 준비를 안 해놓은 그런 상태다? 예, 좀 작은 데서는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잔돈이 그래요. 없으면. 잔돈이 예. 없으면. 아, 예. 참 이상하네요. 자, 그러면. 참 예. 그렇게 공항에서, 필리핀 공항에서 황당한 경험을 하시고, 뭐 대사관에 예. 뭐 말씀하시거나 문제 제기를 하신 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고 들어왔다가 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길래 그냥 말았어요. 그냥 전화를 안 받길래 그냥 제가 포기했죠. 그러면 이 필리핀 공항에 있는 직원들은 왜 돈을 요구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겠죠. 특히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뭘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아마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이제 그런 또 서로 예, 돈을 관례가. 주고받는 나쁜 사례들이 예. 있었기 때문에 또 예. 그런 관례가 그쪽 공무원들까지도 알아서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셨군요. 예,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예. 네, 선생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필리핀의 공항에서 금전 요구를 받으셨던 피해자 주영재 씨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